누나 씨 한번 여쭤볼게요. 네. 퀴즈를 맞출 의향이 있는지. You kiss? Yes. Yes. 아, 원래는 없었는데. Step by step. 자. 아, 잠깐만. 아. 자, 우리 배도나 씨 문제 드립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아,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거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는데. 이것은 프랑스어로 고정관념을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 이것은 인쇄할 때 사용되는 나부로 만든 판을 뜻하는 인쇄 용어였는데요. 이후 판에 박힌 듯한 문구나 표현을 이것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쓰이는 진부한 표현을 가리켜 이것이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프랑스어예요? 네. 자, 5초의 시간 됩니다. 아, 잠깐만요. 뭐? 아, 잠깐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 되게... 자, 5초의 시간 됩니다. 5, 4, 3, 2, 1. 정답은요? 모르겠어요. 아, 정답은 클리셰. 아, 이거랑 매치를 못 시키셨죠? 아, 쉽지 않았어요. 자,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 아, 제가 오늘 매니저가 생일이라. 그럼 매니저는 네. 생일이시니까. 여기서 뽑으면 되죠? 네. 아, 좋아. 한샘씨 오히려 이게 나을 수 있어요, 아, 생일 선물로. 그래, 이게 날 수도 있어. 어, 그럼. 아, 좋은 거. 최신 휴대폰 같은 자, 거. 우리 조세. 자, 김한샘. 자, 김한샘 선물입니다. 김한샘. 자, 배두나 씨가 뽑았지만 아, 한샘 씨의 선물. 좋은 거 드릴게요, 좋은 거. 뭐예요? 꼼꼼해! 아, 이거 뭐야, 이거 꼼꼼해. 아, 이거 뭐야? 아유, 아, 어머, 야, 너무 귀엽다. 야, 너무 귀엽다. 야, 아우. 진짜 귀엽다, 이거. 아우, 귀엽다. 야, 이거 한샘씨. 야. 아, 매니저 야, 일 보실 뭐... 때 이거 갖고 다니시면 되겠네. 야, 이거,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야, 귀엽다. 이거. 야,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괜찮겠어? 괜찮겠어. 생일 선물. 누나 씨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